우리가 일부를 통해서 아주 정말 그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진리, 여러분이 일부에서 배운 진리가 뭐예요? 네. 진리. 일부에서 배운 진리. 간단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부를 열흘 동안 제가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탁 심어 주고 드리고 싶었던 그 진리 한마디.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생명. 무조건적 사랑. 아니, 그런 거는 단어지 무슨 진리예요, 그게. 네? 창조주 하나님. 아, 그 진리는 뭐냐면, 생명이 있다예요. 생명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막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 왜 몰라요 이거 하지? 아, 알았어요. 오, 악수 한번 합시다. 알았으니까. 예. 아, 생명을 알고 사신 분을 처음 만난. 자, 생명이 있다는 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누가 몰라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누가 몰라? 근데, 생명을 몰랐다는 증거가 뭡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상 몰랐던 단어예요. 그 어떻게 증명해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물이 생명이다. 맞는 말이지요? 고개 끄덕끄덕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그것만 봐도 물이 생명이다. 그러죠. 맞다. 그럼 벌써 생명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물은 생명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생명이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죽은 사람한테 물 먹여도 안 살아나니까. 그럼 생명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무엇이야? 그건 물이 아니야. 그거는 공기도 아니고, 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죽지만, 일단 죽었을 때 물을 다시 줘서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그 생명이 아니야. 생명은 없으면 죽고, 생명이 다시 주어지면 어떻게? 살리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생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 다 생명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나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다. 아, 산소가 생명이다. 심지어는 무슨 소리 거정합니까? 그대는 나의 생명이래. 내가 죽으면 그대가 살려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생명 알았어, 몰랐어? 이제 알았지, 그럼. 근데 아까 왜 안다고 큰 소리 쳤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는 생명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이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진리고 뭐는 진리고 아무리 공부해서 진리를 많이 배웠다 해도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생명은 죽은 것을 뭐요 살릴 수 있는 무엇이다? 살릴 수 있는 무엇?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은 죽은 것을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는 무엇이다? 이게 진리야. 생명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무엇이다? 힘? 힘. 그렇죠. 힘이다. 그것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2부 세미나는 이 생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꺼져버리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안 와서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다시 켜면 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데 유전자가 다시 켜졌어.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이 생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다? 자,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힘이다. 그럼 뭐를 아는 것이? 예? 진리를, 그렇죠?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인데 진리는 바로 뭐예요?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이다를 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시 그 힘을 받아서 꺼졌던 유전자는 다시 켜지게 되고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망가진 거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면 그게 췌장암, 췌장암이든 사실 우리 저도 의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암 그러면 제일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해봐도 영 반응이 없는 가장 유명한 악질한 악질적 암이 첫째 육종 그 다음에 가셨네 예 저 담도암 예 네. 저기 가셨어요 그 에덴병원에서 오신 분. 담도암. 그 다음에 뭐예요?
췌장암, 그 3대암. 그 사실 참 아 우리 의사들끼리 모이면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듣고 상당히 저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들끼리 모이면 야 그 뭐 췌장암 그 마음 치료해봐야 안 낫더라. 다 알아 우리 의사들은 맨날 치료해 보기 때문에 어떤 암이 항암 치료를 하면 낫는 항암 치료로 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반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암 세포들이 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췌장암, 담도암, 육종암은 하도 옛날에는 귀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육종암 환자들이 서서히 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막 그독한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죽을 뻔하게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또 하자. 와, 그건 진짜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왜? 그래가지고 몸은 그냥 아주 가장 허약한 상태로 내려갔잖아요. 옆에서 볼 때 막 죽는다고 막 응급실로 가고 막 그만큼 해놓고 거기다가 또 때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참 아드님이 그래서 아 이거 그 적어도 의사는 이렇게는 얘기해야죠. 그래도 몸이 괜찮을 때 항암 치료해서 그만큼 이렇게 약해지고 그렇게 응급실로 두 번이나 실려올 만큼 이렇다면 지금부터는 치유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옳지. 환자가 치료받고 싶다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으네요.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합시다. 그거 했더라면 진짜 예, 네, 너무 심한 제가 의사로서 한다면 내가 겁이 나서라도 치료 못 하겠어. 이 지경이 됐는데 또 치료하자. 이야 이건 그래서 참, 참 그 놀라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진리는 생명이라는 것. 생명은 결국 죽은 것을 살리는 뭐예요? 힘이야. 힘, 에너지야. 힘인데. 이러한 것, 죽은 것을 살리는 힘, 에너지가 존재한다. 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니까 물이 생명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 진리가 자, 그러면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이며 이것이 존재 뭐예요? 이 힘이 있다! 존재한다! 자꾸 사람들은 없다고 그래. 지금 현재 현대의학은 없답니다. 인정 안 해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현대의학도
지금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잖아요.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을 때 뭐가 와요? 며칠기, 그렇죠? 노란색 며칠기가 와서 어디에 붙어요? 스위치에 붙으면 이렇게 켜져 있던 유전자가 다 꺼지고, 그 다음에 그 스위치에 붙었던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 켜지나.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 스위치에 붙어 있던 노란색 물질, 우리가 그 며칠기라 그러는데, 그 며칠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생기라 그런다.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지금 생기라고 의사들이 말은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생기라고 말은 하면서 이 생명이 죽은 것을 살리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또 인정 안 하고,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책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다른 책은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냐? 그리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죽은 거 살아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이런 힘을 주면, 그러면 그게 뭔데? 그 힘의 본질이 뭔데? 그것이 진선미고,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요게 진리야. 그래서 그래서 이 힘이 있다. 그런데 이 힘을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진, 선, 미가 나오는데 그 진, 선, 미를 합쳐 놓은 게 뭐더라? 사랑이더라. 그래서 사랑은 가장 진실하고, 사랑은 가장 선한 것이고,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한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에 빠지면 괴로워져요. 그래서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사랑을 내가 왜 했던가? 그거는 진실하지도? 사랑을 하니까 괴로워? 응. 괴롭고 또 어떻게 해요? 속상해. 왜 얼굴이 빨개져요? 아무것도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건 왜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선하거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인간끼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뭐예요? 사랑하는 상대가 제일 미워. 세상에 뭐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은 무슨 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조건적이다.
사랑은 사랑인 것 같은데 조건적이다. 조건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말 잘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미워하고. 그 조건적이야. 진짜 사랑은 안 해줘도 어떻게? 안 해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지. 그런데 우리 사랑은 휘까닥 휘까닥 변해. 응? 상대방이 내 말 잘 듣냐 안 듣냐에 따라서. 응? 응?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힘들어. 그렇죠? 휘까닥 휘까닥. 원하라. 좋을 때는 뭐 뽀뽀도 하고 난리가 난데 또 어떻게 말 안 들으면 어때? 밥도 안 해주고 뭐 막 그런다고. 예. 속상하고. 그런 것은, 그런 사랑은 사람, 사란 사람 죽여요. 죽여. 그러나 어떤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은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로 뭐예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에 가까운, 그 무조건적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일수록 그것이 강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이 무조건적 사랑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가까운 사랑.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한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요? 네, 모성애라고 불러요. 모성애. 모성애는 정말 이 내 아기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뭐예요? 하고 바꿀 수도 있을 만큼, 그 아기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럼 그 정도면 굉장히 강한 사랑이죠. 그 정도면 죽은 거를 살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 아니 그 어디서 봤어요 그런 거? 꿈에 봤습니다. 꿈에. 이야, 꿈에 보셨구나. 꿈에. 그렇죠. 꿈에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꿈에. 그러니까 현실에는 못 봤죠. 아, 그렇죠. 됐어요. 현실에는 없어요. 그 엄마의 사랑이, 그 모성애가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무조건적이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애가 죽으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최강의 사랑, 모성애일지라도 그 사랑이, 그 모성애가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컴퓨터가 켜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기. 꺼진 컴퓨터를 다시 켜서 살려낼 수 있는 에너지, 힘, 전기가 있기. 그게 생명이야.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 네. 그렇죠. 그거 딱 켰다 하세요. 조절하세요. 지금부터.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병남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 그렇죠. 예. 네. 네. 여러분 기뻐요.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예. 네. 네. 예. 네. 이래야 이 박수 쳐요. 일부 하시고 나더니 깜빡 잊어버리신 것 같아, 우리. 자, 필기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지금. 자, 그래서, 이 사랑인데, 이 생명은 무슨 사랑인가? 그러면, 엄마의 모성애는 왜 그렇게 생명이 안 될까? 그 뭐냐면, 그 모성애를 주는 엄마 자체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그 엄마도 나중에 되면, 아기가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거고, 또 뭐요? 말 안 들으면 또 미워하는 엄마야. 본질적으로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조건적인 엄마가 아무리 아기를 무조건적 사랑한다고 그래 봐야 그것도 결국 조건적. 그래서 충분히 생명이 될 만큼 그 아기가 죽으면 살릴 수 있을 만큼 강아지는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없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 인간이 우리는 다 본래는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런 걸 재밌는 걸 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지. 거기에다가 생명이 들어와서 세포를 분열시키고 예. 그래서 유전자 조절을 해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돼요? 그거는 김정은이를 보면 증명이 돼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네. 무조건적.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생명을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고. 네. 김정은이 몸에서도 매일 암세포 생기죠. 그래서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콱콱 죽어버린다면 왜? 하나님 이 자식은 살려놓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생명을 안 줘버려. 그래서 김정은이 같은 사람, 좀 나쁜 사람이 콱콱 쓰러져서 죽는다면. 네? 그럼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보면, 좀 나쁜 사람은 다 쓰러져 죽어. 히틀러도 쓰러져서 죽고. 히틀러는 결국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고, 누가 누굴 죽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게. 하나님은 계속 그래도 생명을 주고 있었다고. 그런데 생명 싫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사랑은 생명이 될 수 없고, 초인간적 사랑, 전지전능한 사랑.
그 사랑만이 생명이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초월한 존재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그 성경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뭐예요? 살리는 것을 기록해 놨어. 그것이 바로 뭐를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진짜로 이거는 엉뚱한 얘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예수라는 인간으로 변해서 와서 실제로 죽었어. 그 인간 예수가 죽었을 때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 자, 이거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네. 이거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다, 이야, 그렇구나. 그 생명이 있구나. 근데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내가 어떤 놈이든 상관없이,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그 상관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대. 와,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와, 이야, 이걸 생각할수록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야, 이거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네. 이렇게 돼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쉽게 믿어줘요? 왜 우리는 그거를 쉽게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엄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예, 네, 안 믿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할 때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 믿어요. 그럼 누가 믿게 해줘야 돼? 그렇죠.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와서 믿게 해주면, 이야, 정말 그게 믿어지네? 믿기네? 와, 그거 참 대단하네. 그거를 믿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안 믿어요. 근데 그렇다며 이 정도예요. 그렇다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 동의해. 이 정도지. 이것이 딱 믿어진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야. 믿음. 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거를. 내 팔을 바꾸면 돼. 예. 뇌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촤악 조절해서, 그래서 믿는 것도 내 자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뇌에다가 믿음을 넣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선물. 자,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 가장 사용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거를 느끼게 하면 믿음은 저절로 생겨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발전하기 전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영이다. 영적 에너지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이, 아, 믿음이란 게 저런 거네 하는 걸 좀 알게 되기 위해, 믿음이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을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믿어지는구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여자가 환자예요, 환자.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습니다. 체중 36kg. 왜 이렇게 빼빼 말라버렸어요? 응? 안 먹어요. 이걸 거식증 환자라고 그럽니다.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쪘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이렇게 살쪘다 이거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이 여자가 체중계에 올라, 저울에 올라서 들어가면 36kg야. 분명히 36이라 그래. 근데 그 36은 안 믿고, 뭐를 믿어요? 봐! 이 저울이 잘못됐다니까. 나는 86kg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쳤어. 맛이 갔어. 뭐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악령입니다.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악령이 영적 에너지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어떻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란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별것도 아닌데 뭐예요? 아! 이게 다. 그 내가 왜 그만한 일이 뭘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뭘 그렇게 놀랬을까? 이게 다 악령이 하는 일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정신을 못 차려. 왜? 무섭대. 조금만 짓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만한 일에 죽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내가 왜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떨리고 그렇지? 그것은 결국은 보세요. 이렇게 보통 사람은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얘, 너 86kg 아니라고, 너는, 봐, 이게 36kg야. 그러면 이 사람, 이 여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고장났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못 말려. 못 말리는 걸 왜 못 말려?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말릴 수가 없어. 왜? 영이니까. 영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영을, 이러한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무조건적인 사랑의 영밖에 없어. 이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뭐 이제는 병원 가도 더 이상 할 게 뭐예요? 없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라볼 게 없어요. 어떻게 낫겠어?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걸 보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란 것은 어떤 인격적인 에너지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하나, 그러니까 나는 86kg야라는 거짓을 믿을 수 있는 선물, 그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선물은 상대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죽이는 선물이에요. 죽음의 선물. 이 죽음의 선물은 악령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야?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 주시는 것이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아무리 알아도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못 받는 게 생명이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저분은 나를 틀림없이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깊이 강하게 사랑하느냐를 내가 알아갈수록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까? 약해질까? 깊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가는 것?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알기만 하면, 믿음이라는 힘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쉬운 얘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부 세미나에서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 라는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치유를 위하여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돼. 그렇죠? 생명을 받아야 돼. 자,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 그런데 내가 생명이란 게 어디 있어? 난 안 믿어. 그러면 있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래, 확실히 있구나. 이걸 믿어야 돼. 신뢰를 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돼. 아, 저분이 저 생명을 주시는 저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 자, 요 과정을 아주 쉽게. 저는 뭐든지 아무리 어려운 거든지 거라도 쉽게 가르치는 재주를 하나님 주셨어요. 아시겠죠? 예. 박수 안 치시는 거 보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쉬운 생각이 떠오르는지 좀 참 감사해요. 자, 여러분. 아, 제가 옛날에 우리 딸이 친구로부터 생일 선물로 받아서 키우던 토끼를 제가 키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우리 딸은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서 집에는 방학 때만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토끼는 제 몫이 됐죠. 그때 우리가 산에 살았는데 뒷마당이 굉장히 넓었어요. 풀이 많고 거기 뭐 클로버도 있고 온갖 그 풀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하여튼 저한테 걸리면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그 토끼도 뉴스타트를 시켜야지. 그래서 이제 풀밭에 꺼내놓은 토끼가 막 깊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잘 먹고 잘 놀다가 해가 지면은 잡아놔야 돼요, 토끼장에. 왜? 그 산에 살쾡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나가서 잡아놓으려고 하면은 이 토끼가 안 잡히려고. 왜 안 잡히려고 그래? 그렇죠. 이 주인이 배가 고파서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사랑이란 건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밤에 살쾡이한테 안 잡혀 먹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으러 나왔는데, 아, 이놈 토끼는 안 믿어. 반대로 생각해. 의심하는 거야, 믿지 않고. 아이고, 이 주인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그걸 잡아넣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토끼 보고 제가 앉아가지고, 믿으라고, 이 새끼야! 그러면 돼요. 그건 한국식이요. 믿어, 믿어. 그 좀 믿으라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쩌겠단 말입니까? 그거는 믿음이란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그래가지고는 죽어도 안 생겨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믿음이란 것을 내가 나는 믿을 거야. 그래서 믿겨지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기도하는 거 보면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도처럼 하나님 입장 곤란한 기도가 없을 거예요. 왜? 안 믿으면 천국 뭐예요?
못 간다. 믿음이 좋아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믿습니다. 믿음 저 천국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 그건 뭐예요? 믿음이 좋아야만 천국 간다라는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이런 것부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자, 저는 성경을 그 당시 배우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토끼가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사랑을 내가 먼저 베풀어가지고, 그러면 토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 사랑을 내가, 이 토끼 생각에, 이분은 나를 절대로 안 잡아먹을 사람이다. 이분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랑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토끼장 안에 넣어놓고, 어떻게? 맛있는 거. 맛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성스럽게 일주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니까요, 토끼는 눈이 빠지라고 제가, 퇴근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오면 뭐예요? 저만 보면 뭐예요? 막 좋아해. 그래서 먹는 거 들고 나가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토끼는, 우리 주인님 이분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믿음의 선물을 준 거예요? 토끼가 믿었어요. 제가 믿게 했어요. 그럼요. 하나님은 그거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 믿음 줄라 그러는데, 하나님 믿음 줄라 그러는데 자꾸 뭐라 그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주는 것도 뭐예요? 안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려고 내가 막 충성하는 거야. 이 정도 충성이면 나 믿음 있는 거죠? 그렇죠? 김양수 씨 보기에 이상구 박사 믿음 있지요? 제가 얼마나 충성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믿음을 비차 뭐예요?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줘. 그건 하나님이 보는 믿음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엉뚱한 믿음. 그거는 마귀가, 사단이 가르치는 엉뚱한 믿음. 진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나는 믿지 말라케도 뭐예요? 믿지 말라케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런 분인데 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 그 성공했습니다. 네. 토끼가 믿음의 선물, 이 주인이 주는 사랑을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주 믿음의 관계가 형성돼. 그래서 그 바람에 뉴스타트도 잘해. 토끼가 낮에 대낮에는 풀밭에서 마음껏 뛰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해가 질 때 쯤 돼서 주인이 오면 그냥 저한테로 와. 그래가지고 당근 잘라간 거 먹이면서 토끼장한테는 하나도 저항을 안 해. 왜? 내일 되면 또 토끼장에서 꺼내 주실 테니까 나는 믿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우리 서로도 그렇게 믿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렇죠. 그런 믿음, 그런 믿음. 사랑으로 맺어진 믿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을 심어드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더 많은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를 주는데 우리는 15%밖에 안 받아.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더 보고, 이상구 이놈은 잘 믿구나. 그러면 너는 100%. 얘는 아직 조금 모자라. 얘는 80%만 주자. 얘는,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복 많이 주고, 이것처럼 조건적인 신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걸,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관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방송을 통하여 관념이 바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예수님이 어디에 가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셨냐를 보면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같으면 말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말을 하시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과연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11조 말씀드렸을 때 11조 착실히 잘 내면 복 주고 안 내면 복 안 준다는 그런 말이 전혀 뭐요? 아니라 여러분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귀여운 손자를 봤어. 첫 손자야? 이 녀석이 설에 세배를 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그게 누가 준 거요? 할아버지가 준 거요. 근데 이제 석이 이제 밖에 나가지고 1,000원짜리 초콜릿을 사왔어. 맛있게 먹어. 할아버지는 초콜릿에 별로 취미가 없어요. 당뇨도 좀 있고. 그런데 그 손자가 먹고 있는 그 초콜릿을 손자가 한 조각 떼가지고 할아버지도 먹어봐. 그러면 끝내주지 않겠어? 그게 11조예요. 그러나 그거 한 조각 안 떼준다고 손자하고 할아버지 연을 끊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 11조 안 낸다고 벌 주고. 할아버지도 세상에 그런 할아버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한 조각만 줘봐. 그럼 손자가 뭐라 그래요? 시도 내 거야.
그래도 할아버지는 마냥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놈 참.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야. 그런데 그거 한 조각 손자가 만약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조각 줄게, 입 벌려봐. 그러면 그 할아버지 기분 짱이 아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거 없다고. 그것이 십일조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네. 네. 그런 거 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십일조를 꼭 들이쳐야 합니다. 이래서 하면서. 만약 안 드리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 줄 모릅니다. 십일조를 만약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크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그 무슨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아니라 야, 십일조 안 내다가는 무슨 일을 당하지. 그래 가지고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지, 충성은 해요. 열심히 일은 해. 그러나 그 사랑을 모르니까 믿음이란 건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열심과 충성, 그거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쳐줘버리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님들 그렇게 해요. 아, 그 믿음 좋다고. 십일조 꼭꼭 낸다고. 알겠죠? 십일조 내지 말란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꼭 어떻게 반문하죠. 그럼 십일조 안 내도 됩니까? 뭐냐면 그렇게 묻는 거 보면요, 그동안 꼭꼭 낸 십일조도 참 내기 싫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 아니야. 사랑 얘기지, 돈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죠? 믿음 얘기지.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드디어 이 손자는 별거 아닌 자기가 먹던 초콜릿 한 조각만 떼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줘도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를 점점 뭐요? 알아갈수록 더 잘 나눠 먹게 될 것이지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 같으면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왜? 솔직해. 그렇죠. 네, 꾸밈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사랑을 알면서 믿음의 선물을 받자. 믿음이 쌓여갈수록 생명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생명이 더 많이 올수록 우리 꺼졌던 유전자는 켜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시던 치유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